경기도가 약 44만 8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덕순 경기도청 노동일자리 정책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 및 공익적 민간 일자리, 미래 일자리, 공공 인프라 조성 등 6개 분야, 67개 중점 과제를 추진해 44만 8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군에서 제안한 일자리 정책을 도가 구매해 필요한 시군으로 확산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개념의 일자리 정책 마켓을 제시하고 일자리 자문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검증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민선 6기 경기도는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등을 통해 48만 6천 개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새로 도입된 일자리 정책 마켓에서는 지역별 수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시군에서 제안하고 시군 중심으로 추진하되 도가 사업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수평적 협치 관계를 토대로 현장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